데이트를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된 적이 있다면서요? 옛날 얘기죠. 연애할 때 얘기죠. 아, 네. 네.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차에서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아. 네. 네. 어떤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네. 네. 그냥 그 앞에 가정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껴안고 있었어요. 그걸 다 했고, 다 했고. 정상적으로 껴안고 있었는데 아, 누가 주민 신고한 거죠. 아, 그렇죠. 저차 오랫동안 저기 세워져 있는데 아, 네, 약간 둘이 어, 누가 남녀가 있다. 수상하다. 이제 신고돼가지고 경찰이 오신 거죠. 야. 그래서 경찰이 오셨는데 뭐 민증 다 돌라 민증은.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나은 거예요. 그 당시에 와이프 나이는 완전 주부 나이고 아~ 학생 나이니까 네, 이거 이상하다. 근데 좀 신선이 좀 파격적일 수도 있지. 이상하다. 네.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막 부모님께 전화하고 그랬죠. 불륜인 줄 알았구나. 네. 아하. 아주 진짜 사랑이 뜨거웠군요. 아주 뜨거워. 우리 여기 요거는 근데 다 이제 옛날 이게 보도자료거든요. 어, 주사며 부부관계 이 어떤 그 법칙 수혈이는 네. 아, 지키고 계시나요? 계속? 전에는 어. 주 3, 4회 정도 되는데요. 어. 요즘에는 2회 정도로. 아. 집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 이제 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늦은 나이지만 아. 너무 그전에 하고 싶었던 거. 그게 오전부터 해야 이렇게 아예 오기 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뺏겼죠. 아. 와이프가 얘기했어요. 왜 너 줄었냐. 아. 어? 사랑이 식었냐. 아. 그래서 예. 그 얘기를 했죠. 어? 당신이 지금 학원 다니기 위해서는 못했다. 와이프 말로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냐. 매일 하시는 직장인들은. 어. 그 핑계다. 어. 네, 근데 아내분이 예.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화신이시네. 아내가 정한 특이한 외박 원칙이 있다고요? 아, 뭐 그전에는 이제 뭐 애 방에서만 자도 외박으로 쳤는데. 아. 네. 완전 깐깐하게 적어.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등 돌리고 자면 외박으로. 아. 더 세졌네요. 아니 진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이 이해 간다 그렇게 들으니까. 어. 아니 그럼 저 아내분이 원하는 사랑이 궁극적인 사랑이 네. 뱀처럼 나중에 서로의 목을 이렇게 감는 또아리 같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지. 뭐예요? 뱀띠야 뱀띠. 뱀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데요. 네. 제가 뭐 이거 통계예요.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이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거 들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둘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의 같은 시기에 죽을 딱 나이예요. 아, 그 얘기 맨날 해요. 네. 저도 이상적이에요.